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단 하루도 없습니다.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는 것이 걱정과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캥거루의 몸에는 새끼를 담아서 키우는 아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마치 캥거루의 아기 주머니처럼 사람도 태어날 때 마음의 걱정, 근심 담는 주머니를 하나씩 달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갖 걱정, 근심, 염려들을 그 주머니 속에 담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우리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그 생각의 숫자가 5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쉐드 햄스터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하는가 연구를 했는데 약 4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라는 말은 실제로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5만 개 생각들 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약 15%라고 합니다. 85%가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대부분이 걱정, 근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4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30%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가버린 일입니다.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4%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96%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 한 편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제목의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걱정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낫지 않는 병인가. 낫지 않는 병이면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나온 글이 뭘까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 쉽게 합니다. 또 자주 합니다. 걱정해봐야 달라지는 것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마시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에게 끊으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은 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리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걱정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 염려에 대한, 걱정 근심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전,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에 빠진 사람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한 분들, 그런 분들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자주 전했습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이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아무것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들어왔어요. 보통 때는 뭐 염려라는 말, 또 기도라는 말, 간구라는 말, 감사라는 말,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곤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평소에 이렇게 잘 별로 의미 없이 지나쳤던 아무것도라는 말이 제 마음에 아주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 중에 4만 가지 이상이 다 걱정 근심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걱정 근심이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다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걱정거리 중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정말 염려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수만 가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 염려할 필요가 있고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 어떤 것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라는 말과 연결되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제가 석 주일 전에 11월 11일에 설교했던 말씀이거든요. 석 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분은 기적의 주인공이고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석주일 전에 이 시편 4편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이때 다윗이 처해 있던 환경은 절대로 평안히 누울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절대로 잠들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시편 3편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사방에 얼마나 많은지,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싸고 진치고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울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누울 수 있을까요? 뭐 정피곤하면 눕긴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누워서 잠드는 겁니다. 누워서 잠드는 거. 우리가 오늘 밤도 누울 수 있다면, 그리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러한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들 수 없는 밤이 있는 거예요. 잠들 수 없는 밤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고 있지만 누워서 평안히 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 속에 평안히 누워 잠들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입니다. 어떤 제한도 없고 예외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염려 대신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누워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가 분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뭡니까? 이 간구라는 말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간구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구인데 간구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청, 탄원, 간구와는 다른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기도라는 말 속에는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모하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걱정거리 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염려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크신 하나님이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어떤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거든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예요. 이사야 40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고 그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처럼 빈 것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십니다. 이렇게 크십니다. 하나님은 5대 양, 6대 주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크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자, 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느새 내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안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우리가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많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 근심으로 짓눌려 있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회상하면, 돌아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나, 지나온 삶의 자리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었고 근심거리가 있었고 죽을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왔거든요. 그러므로 걱정거리, 근심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지나온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추하나리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를 아주 좋아합니다. 대추하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은 것일 게다. 대추와 날,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땡볕 두어 달,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그러진 것일 게다. 아무것도 아닌 대추 하나리 붉어지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태풍과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견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추 하나리 둥그러지는데도 수많은 땡볕과 달밤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만큼이라도 붉어진 것, 이만큼이라도 둥그러진 것, 우리의 모난대가 깎이고 모서리가 다듬어지고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둥그러지기까지 우리가 겪었던 삶의 태풍, 천둥, 벼락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지나왔습니다. 인생의 천둥과 번개와 벼락치는 그 힘든 두려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 인생은 수없이 흔들리면서 그러나 쓰러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쨍그랑하고 마음 깨지는 소리도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잖아요.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지나온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나,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안고 이 광야, 메마른 광야, 험한 광야 40년을 오시지 않았느냐.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속 걱정,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걱정,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걱정, 근심의 희생양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늘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걱정, 근심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걱정, 근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걱정, 근심에 매이면 걱정, 근심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작게 시작했는데 끙끙대면서 밤을 새우면서 걱정근심에 빠지다 보면 이 걱정근심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되어서 내 영혼을 누르는 거예요. 내 영혼을 누릅니다.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걱정근심이 나를 짓누를 때 그게 저절로 없어집니까?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마음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그러면 걱정근심은 작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작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즉시로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내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기도하기 전에 나를 짓누르고 있던 걱정, 근심, 염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성경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가 아니고 존재입니다. 우리 삶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어떠하냐,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 기분이 좋아져서 뭐 몰핀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걱정근심을 잠시 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은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강이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감옥 안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쓰고 있으면서도 그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 평화를 누리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 평강을 누렸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장한 군인이
물 셀 틈 없이 성벽을 순찰하면서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찰하면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5만 가지 걱정, 근심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이 걱정, 근심이 나를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뢸 때 오늘 이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